네 안녕하세요 김콩 선생님입니다 아, 이번 캐스트는요 그 12월이 좀 애매한 시점인데 그 애매한 12월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조금 더 발전돼서는 아, 제 커리큘럼을 따라오는 학생들이라면 이 과목을 좀 들어라 자, 이런 얘기까지 좀 하게 하려고 자, 캐스트를 좀 준비했습니다 캐스트 제목은 애매한 12월입니다 학원가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좀 12월 좀 애매하다 아, 그 이유는요 어, 보통 현강이 대치동 현강이 1월 초부터 시작하죠. 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등록하고 어디 이제 대기순번도 걸고 교재도 사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인강도 미리 다 찍어놓은 그런 강좌가 아니라면 1월부터 현강을 촬영해서 올리기 때문에 어, 학원 강사나 또는 학원이나 학생들이나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한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죠. 아, 어, 저도 옛날부터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렸지만 저도 재수했거든요. 반수했어요. 그 반수했을 때의 기억도 12월 대충 보냈던 것 같아요. 제뭐 교회를 나가는 사람도 아닌데 <laughs> 크리스마스 때문에 좀 들뜨기도 하고 어, 캐롤 들으면서 좀 이렇게도 하고 수험생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냈었죠. 근데, 그, 우리가 조금만 좀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만 생각해본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요. 어 1월 달에 발생할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어 정신이 번쩍 하고 이렇게 들게 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1월이 딱 되면요. 11월과 12월에서 여러분들이 등록했던 학원, 그리고 어뭐 메가패스를 끊어서 이 강좌를 드러나야 되겠다. 어 거기에 담아놨던 강좌, 이제 그걸 복격적으로 듣기 시작할 텐데, 1월에는요. 누구나 열심히 합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나보다 잘하는 애도 정말 열심히 하고 나보다 조금 못하는 애도 정말 열심히 하니까 나와 내 위에 학생의 격차도 줄어들지 않고요. 나와 내 밑에 있는 학생 그거의 격차는 벌리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고착화돼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전력 질주해야 되는 건 언제냐면요 지금 12월에 남들이 안할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 놀때너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12월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캐스트는요 음 11월 말에 지금 찍고 있습니다 아 11월 말에 찍으니까 이게 아마 올라가는 건 업로드 올라가는 건 12월 초에 이 영상이 올라갈 텐데. 이 영상 보자마자 여러분 전력질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전력질주. 1월 달부터 본 게임 하기 전에 나보다 위에 있는 학생과 최대한의 격차를 줄여놔야 된다는 거죠. 정말 전력질주.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12월. 그러니까 12월은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2월은 전력질주를 해야 되는 12월이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 어, 만약에, 아, 어, 킹콩, 이제 제가 이제 킹콩이잖아요. 제 커리를 따라가기로 했다고 한다면요. 분명히 이제 제가 이렇게만 캐스트 끝나고 나면 이제 Q&A 게시판에 좀 이런 글들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커리큘럼 중에서 도대체 어, 뭐를 12월에 듣는 게 가장 좋나요? 등급에 상관없이요. 그리고 본인이 음, 현재 고1에서 예비고3이든지 아니면 n 수생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12월이라면 구문킹을 좀 제가 추천합니다. 을 어차피 제 학생들은 전부 다 40회 모의고사를 다 듣게 될 거예요. 어, 그걸로 이제 뭐 작년이나 <laughs> 많은 효과를 봤으니까 그리고 소문도 들었을 테니까 다 그거 하겠지만 12월은요 무조건 구문킹을 하세요. 그것도 총몇 회를 하는 게 제일 좋냐면 5회 이상. 어. 아주 여러분들한테 강력한 엔진을 좀 달아줄 겁니다. 엔진이 요만한 거보다는요 엔진이 아주 크고 강력하다면 그 차는 강하게 빠르게 정말로 멀리 갈수 있겠죠. 그런 강력한 엔진을 달기 위해선 구문 긍이 필수입니다. 특히 본인이 상위권이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음, 구문을 꼭한 번쯤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문이라는 게 본인의 완벽하게 자신의 영어 실력에 착작이 딱 되면 여러분의 읽기 속도는 매우 빠를 거고 정확한 해석이 되잖아요. 그게 된 상태에서 1월 달을 딱 맞이했을 땐 얼마나 안정적이겠어요. 그러니까 12월은 무조건 구문입니다. 제가 이거를 대비해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1월달부터 일주일에 뭐 하나 두 개씩 찍어서 올리면 언제 여러분이 기초인 구문을 하겠어요. 그래서 2023년도 대비 구문킹을 제가 새로운 교재로 이미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강자도 현강으로 다 완강을 해놨습니다. 2023년판으로 말이죠. 새로운 거로. 그러니까 그거 하고 그냥 풀악셀 밟으세요. 이게 운전에서 쓰는 말인데 풀악셀이건 브레이크를 밟으면 수고. 엑셀을 밟으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풀악셀은 완전 밟고 1월부터 달리기 위해서는 12월에 아, 구문킹 진짜 여러 번 돌려서 완벽한 구문력을 좀 가져놔라. 아, 좀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 제가 이제 스포츠 많이 좋아한단 말이죠. 이제 저를 아는 학생들하면 잘 알텐데 어, 이 캐스트에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이겁니다. 어떤 스포츠든지 마찬가지인데요. 농구나 테니스나 골프 같은 거 이제 이런 거할때 연습량이 스스로의 연습량이 정말로 많잖아요. 정말로 많으면 실전에서 막상 그 게임을 할 때요. 상대방을 보면서 약간 오만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듭니다. 상대방한테 너다위가내 연습량을 따라올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필승이 될 수밖에 없는 의지가 이렇게 좀 발생이 돼요. 어, 이건 약간 좀 여담인데요. 저는 이제 요즘 테니스를 좀 많이 쳐요. 테니스 많이 치는데 테니스 연습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모르는 사람들하고 테니스를 치러 이렇게 딱 만나잖아요. 만나면 상대방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를 이제 모르는 사람인데 딱 보고 하는 말이 테니스 많이 잘 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못 치는. <laughs> 근데 이제 그게 어, 말하는 바는 이건 것 같아요. 그냥 상대방이 이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몸에서 나온 어떤 기운 같은 거, 연습량이 정말 많았던 거.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1월달에 언어학원 현강의 자리 에 있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보충 수업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집에서 혼자서 공부하는데도 집에서라도 엄마 아빠가 아들이나 딸의 등을 딱 보는 순간에 아 제가 진짜 공부 많이 했구나. 1월달 시작부터 어제 어마어마한데. 우리 아들 딸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 들 정도로 12월에 전력 질주 하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1월에 남들이 봤을 때도 그냥 느껴질 어, 그 사람의 눈빛과 태도에서 강한 자신감이 막 뿜뿜 이렇게 뿜어져 나올 수 있는 그런 강한 자신감을 어, 1월 달에 가지고 시작하기 위해선 12월은요 애매한 시기가 아니라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아시겠죠? 영어라면. 구문, 그리고 만약에 제 학생이라면 구문킹을 여러 번 돌리시길 바랍니다. 수업에서 만나보는 걸로 하겠습니다.